칼라코테 부족은 하나강 동쪽 유역을 따라 살고 있는 소수 부족 중 하나로서 바나나 잎과 야자 수입으로 엮은 움막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라코테 거주 지역 중 칼레오 지역을 지난 3년 동안 탐방하면서 오금 정파의 접촉점을 시도했습니다. 말라코테 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중 이 탈레오 지역은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외부 세계와의 단절된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들어가는데 무성하게 자란 가시나무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는 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복음 전도자의 발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해부터는 어린이 선교원의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옆에 흘러가고 있지만 강물을 제대로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이들에게 강물을 끌어올려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의 농업 개발을 위해서 1차적으로 강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곳 주민들에게 양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양수기의 사용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을 보십시오. 수동식 펌프의 악물이 뿜어내자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이곳에 1차로 약 5에이커의 땅을 개간하여 이 마을의 시범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들의 영혼의 밭도 개간이 되어 오분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어 질병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역할 의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가난과 질병의 끝없는 고통에서 신음하는 저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에덴 에리아. It is one beautiful trees there. 오늘 저희는 처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강경파 무슬림 때문에 그동안 현지 복음 전도자들의 두려움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무슬림들로서 살아온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소식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We must be through the Jesus Christ.